어려웠던 질문. 직장이나 일이 주는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조직 안에서의 경험 중에 좀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그게 성과를 냈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만약에 제가 이쪽 회사에 입사한다면 뽑으실 거냐 안 뽑으실 거냐? 면접 보신 경험은 몇 번 있으세요? 저는 5회 이상 면접을 진행해 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최종 면접은 한 3회 정도 본 경험이 있습니다. 평소에 말을 할 때 끝맺음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됩니다. 틀에 박혀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그런 끝맺음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 준비하느라 많이 고생했을 텐데 편하게 네. 네. 또 준비했던 내용 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미진님이 원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의약 그 제약회사 품질 관리를 희망하는데, 품질 관리라고 하면은 의약품이 올바르게 나왔는지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의약품이 출고되는데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지님한테 이 직장이나 일이 주는 의미가 있다면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이 주는 의미는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달성해야 하는 한 가지의 미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성취감을 느끼는지 파악하다 보면은 일의 업무에 대해서는 마냥 하기 싫고 가기 싫은 존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속한 조직에서 어떤 목표치가 주어질 거잖아요. 그게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목표를 잘 채워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포스코 취업 아카데미에 3주 동안 합숙을 하면서 포항시 이제 뉴딜 정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팀 내에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열정을 발휘해야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았던 역할은 그런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서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팀을 이끌어 나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때 주어진 목표가 정확히 뭐였을까요? 포항시의 관광 명소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렇게 제시를 하여서 저희는 편하게 관광객들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그게 성과를 냈다라는 거는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걸까요? 문제들 소프트웨어적, 하드웨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저희는 6팀 중에서 2등의 혁신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말이 조금 빠르고 한 번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부분에 딱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장황하게 조금 설명이 되다 보니까 면접관들이 몇 번씩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고, 같은 질문에도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추가적인 꼬리 질문도 상당히 어려워요. 하지만 준비해온 그 애티튜드 자체가 적극적이고 많이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들면 계속 알고 싶은 거죠. 더 질문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그 진지함을 캐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많은 지원자 중에서도 아, 우리 팀에서 일을 할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라는 걸 좀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동체 조직 안에서의 경험 중에 성공 경험이 아니라 좀 실패한 경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네. 이전에 좀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고 그것을 좀 개선하는 쪽에 어떻게 활용했을까 경험을 한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에 대한 경험을 많이 만들기 위해 취업 스터디를 개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아서 면접을 진행했더니 그 사람들과의 직무도 너무 달랐고 원하고자 하는 바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팀원들이 하나둘씩 계속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팀은 이제 한 가지 목표로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스터디를 개설할 때에는 어떤 직무를 원하고 얼만큼의 목표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히 알아본 뒤 스터디를 개설함으로써 현재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개인의 실패는 크게 와닿지만 공동체의 실패에 대해서는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를 잘 않아요. 그리고 그 실패가 왔을 때 서로 책임 전가하는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패했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같이 이뤄가는 부분에서 나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찾아가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배워가면서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도 있고 조직에 대한 같이 이뤄가는 거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잘 수립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면접 보실 때 편안하게 이끌어가면 좋은 성과 있을 것 같아요. 수고 많았고요. 네, 앞으로 네, 원하는 일에서 좋은 인재로 거듭나기를 응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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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최종 면접 보셨는데 혹시 어떠셨나요? 두 지원자가 똑같은 엔지니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사실 있는 친구인데 성향이 너무 달랐던 것 같아요. 한 친구는 약간 논리 정연하게 스토리라인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아이 컨택을 잘하고 굉장히 밝은 이미지에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보여서 호감이 있던 사례라고 하면 한 친구는 굉장히 준비도 잘 돼 있고 충실하고 성실하고 신뢰를 보여주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감 열정 부분이 안 보여서 사실은 계속 안타까움이 있는 약간 되게 상반된 지원자를 만나다 보니까 이 두 지원자의 성향이 합쳐지는 게 가장 아이디어한 모습일 텐데 면접 관의 입장이 아니라 지원자 입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부족한 거를 사실 빨리 캐치하기 어려웠을 거고 그것을 극복하는 거 연습하고 개선시켜 나가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게 본인이 거울로 내 모습을 천천히 볼 시간은 많지 않을 거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투영해 가면서 아 나도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야겠구나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여러 케이스를 볼 때 더 많이 학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좀 두 상반된 케이스를 보고 자신감 있게 어떤 면접에 상관없이 임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역량과 또 준비한 많은 것들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지 지원자를 합격시키실 건가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실 것 같으신가요? 굉장히 밝은 그 이미지 하나만으로도 저희 회사 가치관 인재상에 상당히 많이 부합을 해요. 내가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더 이렇게 개선 요인으로 삼고 그거를 더 성장 요인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진 부분 같아요. 네, 그러면은 차현대 지원자님을 합격시키실 건가요? 제가 담당하는 쪽은 아니지만 추천하고 싶은 조직이 있어요. 네. 그렇게 좀 진지함을 가지고 꼼꼼함을 가지고 그 일이 주는 사회적 영향까지 고려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조직 그런 쪽에 사실은 좀 추천을 하고 싶은 인재예요. 네. 그걸 뽑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